네, 안녕하십니까, 패친 여러분. 제가 한 지난주 내도록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. 메르스가 저한테 올 수가 없지요. 그리고 또 제가, 네, 비타민C. 어딨죠? 제 비타민C. 네, 제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. 비타민C. 그다음에 여기 또. 네. 제가 그리고 네, 홍삼, 네, 이거 건강해야 됩니다. 메르스도 어쨌든 생명체 아닙니까? 저를 공격하려는 거 아니에요. 옛날에 북한이 막 쳐들어오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. 결국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이라도 뭐 지들도 먹고 살거 아닙니까? 들어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. 제가 더 강해야 됩니다. 제가 희마리가 없으면 쓰러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운동도 꼬박꼬박 하시고요.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습관. 예, 그리고 예, 손을 항상 씻으시고, 그다음에 손으로 호흡기 만지면 안 됩니다.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딱 하시고요. 어디가 가더라도 이 마스크 착용, 이게 좀 뭔가 혐오감을 예, 주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. 혹시나 제가 뭔가 감기가 걸렸을 때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는 것, 그리고 혹시나 뭐를 제가 감염이 약하다, 뭔가 면역력이 약하다면은 또 외부와의 차단,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. 자, 오늘 두 번째 특강, 예, 첫 번째 특강은 제가 소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두 번째 특강은 예, 소셜도 소셜인데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블로그도 소셜의 하나 일종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블로그는 네이버께 굉장히 강하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, 예, 우선 뭐제 자랑 잠깐만 해보자면, 자, 여기 해보시면, 여기 플레이스토어, 오늘은 좀 시작만 할게요.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여기 보시면, 여기에서 도서를 딱 눌러보세요. 그러면 여기에 인기 무료. 예. 제게 지금 3입니다. 예. 쉽게 배우는 한자 원리.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네, 27위. 예, 27위 여기 보이시죠? 27위. 예. 경제학 꼼짝마. 그 다음에 37위. 예, 블로그 방문자 수 늘리기. 이게, 아, 예, 효자입니다. 예.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 책도 많이 나가는 게, 제가 그래도 뭔가, 아, 이거 잘 썼다 했던 책이 한자 쉽게 나누기. 다. 여기는 무료 체험판이고, 또 각각 예, 사보시려면 네이버에서 예, 구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교보문고랑. 자, 이 블로그라는 것은 뭐냐면요, 웹 일기의 줄임말입니다. 그래서 뭔가 이 일기장을 쓰는 겁니다. 인터넷으로. 그러니까 옛날에 날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일기 썼잖아요. 그래서 일기 쓴 사람 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. 그냥 날마다 쓰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가 되고, 기억이 새롭고, 그리고 기록을 하는 습관을 통해서 언어의 표현력과 어떤 정리정돈, 그리고 사람 인맥 관리, 자기 삶의 스케줄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언어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또 언어로서 글을 잘 쓰는 두 가지, 말과 글에 능통한 사람. 그 사람은 나중에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. 근데 말을 잘하려면 날마다 말을 해봐야 됩니다. 근데 뭐말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쫙 펼치는 거, 그런 강의, 강사, 그다음에 인터뷰, 이런 영상 녹화, 이런 거 많이 해봐야 됩니다. 안 해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. 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집에서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요. 일기라는 것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어떤 무엇을 하든 자기 마음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일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. 날마다 쓰는 거라지만 해일자잖아요. 해일. 그냥 날마다 쓰는 것도 있는데 해는 빛나잖아요. 그러니까 태양처럼 밝잖아요. 그처럼 자기 삶의 태양처럼 오늘 하루 뭔가 확 와닿는 거, 감동받은 거, 감명 깊은 거, 내 마음에 그냥 꽂힌 거. 그렇잖아요. 결혼을 누구하고 합니까? 사랑이 그냥 팍 꽂힌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. 누구하고 친하게 지냅니까?
마음이 팍 꽂힌 사람은 의리를 맺는 거 아닙니까? 의형제 맺고 마음에 그냥 큐피드와 사탄이 팍 꽂히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잖아요. 똑같아요. 뭘쓸 거냐? 그것은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마음, 그 사건, 사연, 그 애달픈 거, 기쁜 거, 행복한 거, 쓸쓸한 거, 그 모든 것들,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, 내그 보고 있는 것이 어떤 피상적인 것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.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은 것. 그 김춘수의 꽃이 있잖아요. 내가 그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. 내가 그대 이름을 불렀을 때 꽃이 됐다 그러잖아요. 꽃이. 꽃은 꽃인데 내가 불러줬을 때. 그래서 나한테 들어와야 그게 꽃이 되는 거예요. 그런 의미 있는 사연을 기록하는 게 예, 블로그다. 사연이다. 인생이다. 에피소드다. 수필이다. 그래서 한번 그런 기록을 해서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쇼셜의 어떤 첫 관문이라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장창훈 블로그 전문가의 강의였습니다.